우리나라 제약주권 현황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의약품의 자급률인데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완제 의약품의 자급률은 74% 정도. 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원료 의약품의 자급률은 채 20%도 되지 않는다. 원료 의약품이란 합성이나 발효, 추출 등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로서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다. 약효를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쉽게 말하자면 사람에게 투약할 수 있는 완제품 바로 전 단계의 의약품이다. 그런데 20에서 30% 이상을 유지해오던 원료 의약품의 자급률이 최근 급격히 하락해 문제가 되고 있다. 2019년에는 역대 최저인 16.2%를 기록했다.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원료 의약품을 주로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등이다. 특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값싼 원료 의약품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원료 의약품 생산 국가가 됐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인도조차 원료 의약품의 70에서 80%를 중국에서 수입할 정도. 이처럼 원료 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품질 관리 측면에서 보면 고혈압약, 발사르탄 같은 수입 원료 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와 판매가 중지된 바 있다. 또 수급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해외에서 원료 의약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원료 의약품 수급이 지연된 게 단적인 예다. 지난해 4월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원료 수출을 중단했다. 그러자 인도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비롯해 해열 진통제인 파라세타몰과 항생제 등 26종의 의약품 수출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필수 의약품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약품 사재기 광풍이 불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